메시지 확인한 거 보니까 안 자고 있었네. 아니, 자는 중이야. 오랜만이네, 노다연 거짓말. 뭐야. 잠깐 가게에 올래? 해결 볼 일 있다며. 난 너랑 못 헤어져. 어? 그게 내 할 말의 전부야. 차? 커피? 아, 밤에 커피는 좀 그런가? 와인? 아니, 그렇게 통보해버리는 게 어딨어? 넌? 어? 넌 아까 통보 아니었어? 이유 충분히 설명했잖아. 이유? 이유? 널 모르고 산 게 20몇 년. 너란 건 고작 몇 개월. 근데 그 고작 몇 개월이 내 20몇 년보다 더 커. 시간의 밀도가 달라, 다연아. 널 만나기 전엔 다 흐릿했어. 그냥 어떻게든 잘 견뎠다, 그런 시간들이었어. 나약한 소리 좀 보태자면 언제 어느 날 사는 게 끝나도 어머니 걱정 그거 하나 빼면 아쉬울 거 없다. 그렇게 생각했었어. 근데 너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어. 고작 그 짧은 시간에 난 너 없이 안 되는 사람이 됐고, 사는 게 꽤 즐겁구나, 그런 생각도 했어. 그러니까 너 버리지 마. 난 널 버린 게 아니라, 정말 괜찮겠어? 날 볼 때마다 괴롭지 않겠어? 괜찮아. 힘들 텐데. 감당할 수 있어. 사실은 나도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. 나도.